뉴스 초대석. 서구민 문인협회가 제13회 뿌리문학상 시상식과 뿌리문학 2호 출판회를 엽니다. 서북미 문인협회 지소영 회장을 뉴스에 초대하겠습니다. 지 회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수고 네, 많으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뿌리문학상 작품 공모를 이제 매년 하고 계시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또 이제 쉽지 않은 일인데 매년 실시하는 뭐 특별한 목적이 있으신지요? 첫 번째 목적은 아무래도 그 글을 쓴다는 것은 우리 각박한 인사회에서 우리 그 영혼을 또 마음과 영혼 그리고 지역사회 우리 인사회를 부드럽게 하는 윤활유가 되지 않나 또 그리고 많은 문인들이 좋은 걸로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는 메시지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보람으로 합니다. 네, 글을 사랑하는 사람들한테 매년 이렇게 네. 기회를 제공하는 거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이번 네. 제13회 벌써 13년의 전 역사가 쌓였네요. 보니까 그 뿌리 문학 자체는 이제 그런 셈이죠. 아, 그렇군요. 자, 행사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요? 이번 행사는요, 9월 23일 토요일입니다. 오후 6시에 시작을 하는데요. 코엠 TV 홀에서 열립니다. 네, 다음 주 토요일이 되겠네요. 9월 23일 예. 토요일 저녁 6시 코엠 홀에서 열리겠습니다. 금년에 그 시상할 그 부문이 이제 역시 시와 수필 이렇게 되겠죠? 네, 그랬어요. 네, 시상자 수는 어떻게 되고 명단은 발표할 수 있나요, 없나요? 지금 발표할 수 있어요. 네,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번에는 어떻게 대상이 없어요. 그래서 대상은 없고 예, 시 부분에 우수상 하나, 가작 두 분이 됐고요. 시 부분에 우수상 하나, 가작 두 명이요? 예. 네. 예. 그리고 수필 부분에 가작 한 분 그렇게 됐습니다. 수필 부분에 가작 한 분. 네. 네. 자, 뭐 작품 전체적인 작품 수준은 어땠는지요? 그냥 보통입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그 열정을 가지고 참 응모해 주셨는데 이번에 그 수상이 되지 못하신 분들한테는 죄송하지만 네. 그 로컬에 사시는 분이고 그래서 함께 오셔서 공부하면서 또 글을 조금 더 이렇게 다듬으셔서 응모해 주셨으면 그런 바람도 가져보네요. 그렇군요. 이 대상 네. 대상 수상자가 없는 건 조금 아쉬웠겠네요. 예, 네, 아쉽지만은 그래도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응모를 하셔서 네. 나름대로 이렇게 저희들이 이렇게 많이 권면을 하고 동의를 해서 이제 그 용기를 내셨어요. 그렇군요. 그거 자체에 저는 또 큰 그 보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사는 어떤 분들이 하셨나요? 심사, 1차 심사는 저희들이 여기 그, 심사위원들이 있습니다. 여섯 분이 네. 2차 심사를 해서요. 글을 선택해서 이제 한국에 보냈거든요. 그래서 2차 심사로 그, 남서울대학교에 중문학을 전공하신 배단이에요. 네. 교수님께서 2차 심사를 해주셨어요. 아, 그러셨군요. 예, 파이널 이렇게 나온 게 이제 시 세 분, 수필 한 분, 그렇게 네. 있습니다. 그분들 명단을 발표하실 수 있나요? 예, 발표가 됩니다. 네, 발표해 주세요. 시 부분의 우수상은 데니스 리. 데니스 리. 네, 제니스 리. 아, 제니스 리. 네, 시 부분. 네, 제니스 리고요. 시 부분 우수상. 그리고 가작에는 이미숙 씨하고요. 김종박 씨 두 분이 됐습니다. 이미숙 씨하고 김종박 씨. 네. 네, 또요, 수필 부분. 수필 부분의 가작으로는 이경미 씨요. 가작으로 이경미 씨. 네. 네. 자, 수상자들에게 뭐 상금이나 트로피나 뭐 이런 걸 드리나 보죠? 예. 저기요. 대상이 없어서 대상 상금은 500불인데 네. 그 부분은 없고요. 우수상에는 상금 200불이 주어지고요. 또 상패가 주어집니다. 그리고 가작하신 분들께는 상패가 주어지고요. 또 서북미문인협회에서 활동을 하시면서 또 우리가 이렇게 동인지를 내고 협회지를 내고 이럴 때에 같이 글을 발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요. 그렇군요. 그게 수상자들에게 이제 이게 서북미문인협회 이제 회원이 되는 것도 그런 또 하나의 특전이라고 할 수 있네요, 그죠? 예, 그렇죠. 네. 그래서 같이 이제 매달 모여서 공부도 하면서 그
좋은 글을 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아, 그렇군요. 네. 네. 자, 뭐 수상자들 축하드리고요. 또 축하해 주실 네. 분들은 뭐 9월 23일 다음 주 토요일 저녁 6시 코에몰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모든 행사 모든 분들에게 네. 오픈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또 가족들도 오셔도 되고 친구분들 같이 오셔서 네. 오늘 우리 프로그램을 참 다양하게 준비를 했어요. 그렇군요. 오셔서 식사도 하시고 또 그 입장료가 없으니까요. 입장료도 없고 예. 저녁은 제공하시는 것 같아요. 예, 저녁을 제공합니다. 와. 식으로 만찬 하니까 우리 또 전무님도 오셔서 네. 함께 조인해 주시고 축하해 주세요. 네. 자, 어떤 프로그램으로 이날 이제 진행이 되는지 좀 간단하게 예고편 좀 하나 전해 주시죠. 그 이번에는 또 수상 신인상 수상도 있지만은 또 아시다시피 저희들 책 책을 냈어요. 네. 뿌리문학 2호를요. 아, 뿌리문학 2호를. 네. 예, 그래서 3년 터울로 이번에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참 많은 그 정성과 사랑과 마음을 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초대장을 또 새롭게 꾸며서 보내려고 그러는데요. 우리 각 여러분들한테요. 네. 오셔서 우리 그 책도 한번 저기 우리 이번에 시애틀에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이지만 또 우리 그 출판사 그 오버나잇 출판사에서 많은 후원을 해주셔서 열심히 해주셔서요. 네. 좋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셔서 한번 그 격려도 해주시고 또 좋은 책 받아가시면서 서로 마음의 그 가을의 서정을 듬뿍 받아가셨으면 기대해 봅니다. 네. 이 동인진 뿌리문학 2호가 이제 출판을 이번에 이제 하게 됐다고 그러는데 책 만드는 거 만만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거 참 쉽지가 않더라고요. 네. 저희들은 그냥 그 부분은 신경을 안 쓰고 맡겨서 했었는데 이번 이제 제가 직접 우리 그 임원진들하고 인버브에서 해보니까요. 네. 참 그 정성과 노력이 필요하더라고요. 시간도 필요하고요. 그것도 뭔가 탄생시키는 거니까. 네. 그렇죠. 자, 이번 행사 뿌리문학 시상식 행사는 누가 사회를 보나요? 이번에 사회는 또 우리 그 센스 있게 하시는 그 박희옥 방송인 아나운서가 해주시고요. 네. 또 근데 이번에 또 이제 여러 가지 그 축사해주시는 분들은 어떻게 저기요. 스케줄이 안 맞아서요. 네. 그냥 우리 그동안에 저희들을 물심 양념으로 도와주신 후원해 주신 분들 중에서 축사를 부탁드렸어요. 그렇군요. 예, 또 이제 축가 그리고 음악 그리고 출판에 또 저기 그 참여하신 분들 또 프레젠테이션이 간단하게 있고요. 네. 또 이번에 그 아시다시피 동료모 선생님께서 한국에서 오셔요. 그 18일 날 오시게 돼요. 그래서 한국으로 가신 분이 이번 행사 때문에 오시나요? 아니 이제 네. 타이밍이 맞아서 너무 그 저희들 그 그랬군요. 행사하고 또 맞아서 네. 반가운 그 여기 분을 또 모시게 됐고요. 또 그 책에 보시면 또 여러 가지 축사 주신 분들도 놀라실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주 그 즐겁고 행복한 그 가을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네. 많이 오셔서 한 문학의 그 밤 하루를 네.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동열모 선생 같은 분은 금년 연세가 91세인데 한국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셔서. 또 이렇게 네. 이번 행사에 참여하시는 거 보면 정말 그를 사랑하시는 분 같아요. 예, 네, 아주 열정이 대단하시고요. 그래서 제가 통화를 한번 했었는데요. 말씀드렸어요. 하모니카 잊지 마시고 같이 가지고 오세요. 하모니카도 하시라고요. 예, 네, 그런 네. 분들을 우리가 어르신네 또 우리 뿌리 문학의 그 하나의 산 정인이시니까. 그러네요. 맞아요. 참 기둥이 되는 분들이시잖아요. 네. 하모니카 연주만 잘하시는 게 아니고 글도 잘 쓰시고 네. 라인 댄스 네. 춤도 잘 추시더라고요 보니까. 그러게요. 네. 그런 기회도 만들고 싶습니다. 라인 댄스를 할 수 있는. 아, 네, 그렇군요. 항상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니까 이제 자리가 부족해요. 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성사가 될는지요. 네. 자, 오늘 또 우리 기타리스트 임지홍 씨도 또 함께 후원해 주시고. 아, 그렇군요. 분위기를 또 돋구어 주실 거고요. 예. 또 축사 아주 좋은 음악으로 또 그 새로운 분을
또 모셨고요. 여러 네. 가지 그 좋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제13회 뿌리문학상 시상식 그리고 뿌리문학 2호 출판 기념회가 다음 주 토요일입니다. 9월 23일 토요일 저녁 6시 코에몰에서 열린다는 소식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자, 지소영 회장님이 이 방송 듣고 계신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드리고 끝내도록 하죠. 네, 이렇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기역사에 계시는 여러분들, 글이라는 것은 우리 마음의 하나의 양식이 되잖아요. 그걸 촉촉하게 적실 수 있는 가을의 하루 9월 23일 꼭 오셔서요. 격려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실 수 있는 분들은 전화번호나 이메일로 저에게 컨펌을 해 주시면 더 좋겠어요. 그렇겠네요. 그렇게 하고 해 주셔도 되겠지만 네. 제 전화번호는요. 360-790-5486입니다. 360-790-5486. 360-790-5486. 아무래도 저녁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RSVP 연락을 드리고 가는 것이 아마 기본적인 예의가 아닐까 그런 네, 생각이 드는군요. 네. 부담 가지지 마시고 편하게 오시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가실 수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